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수천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브라질의 판타날. 13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세계 최대의 습지대다. 건기의 물이 줄어들어 띄엄띄엄 웅덩이를 이루게 되면 그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악어 밀집 지역이 된다. 웅덩이에 갇힌 케이먼 악어들은 빠른 속도로 먹잇감을 소진시킨다. 우기가 돌아와 강물이 불어나고 케이먼 악어의 먹이인 물고기가 넘치려면 아직 멀었다. 하지만 냉혈 동물이다 보니 다툴 때를 제외하곤 몇 달간 먹지 않고 비활동 상태로 살 수 있다. 마침내 우기가 돌아와 강물이 불어났다. 체력을 아끼는 데 탁월한 파충류답게 케이먼 악어들이 나란히 열을 맞춰 물고기가 입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 파충류와 양서류는 몸이 따뜻해진 후에야 활기를 띠는데 그러기 전엔 움직임이 느려서 공격당하기 쉽다. 체온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은 중앙아메리카의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햇볕을 쬐는 것이다. 그런데 몸을 노출시키면 눈에 띄기 쉽다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이렇게 강물 위에 돋보이게 앉아있으면 불필요한 주목을 끌기 쉽상이다.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가장 위험한 적은 하늘에 있다. 검은 형체가 나타나자 녀석은 불안해진다. 맹금은 도마뱀이 나무 쪽으로 달아날 거라고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녀석은 수면을 스치며 재빨리 달아나 소중한 몇 초의 시간도 벌고 예수 도마뱀이란 별명도 얻었다. 발을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물에 잠기는 건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다. 인간이라면 100미터를 4초 이내에 달려야 가능한 일이다.
파충류는 곤란한 상황을 잘 피하기도 하지만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 길을 찾는데도 일가견이 있다. 거기엔 한때 지구 위를 거닐었던 동물 중 가장 몸집이 큰 공룡도 포함된다. 현존하는 파충류 중에는 티라노사우루스 크기의 100만분의 1 수준으로 곤충보다 작은 것도 있다. 브라질 피그미 도마뱀 부치는 사람의 손끝에 편안히 앉을 만큼 작다. 나름 작다는 다른 파충류들도 녀석에게는 경쟁 상대가 안 된다. 또한 아주 민첩해서 덤불 속의 괴물 사냥꾼들을 잘 도피한다. 너무 작아서 겪는 특별한 애로사항들 중에는 비도 있다. 비 한 방울에도 잠길 정도지만 물을 흡수하지 않는 피부 덕분에 비를 맞아도 젖지 않는다. 물웅덩이에 빠지기라도 하는 날엔 익사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녀석들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아주 가볍고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피부 덕에 말 그대로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다. 소형화가 무척 인상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파충류의 몸은 이보다 더욱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가장 별난 파충류 중 하나가 이곳 마다가스카르에서 곤충을 사냥하고 있다. 사마귀는 360도의 시야를 갖고 있지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험은 보지 못했다. 벼범 카멜레온이다. 녀석은 몸의 모든 부위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은밀히 살아갈 수 있게